독특하게 생긴 네모난 시계, 바로 프랑스 출신의 베렌로스입니다. 특이하게도 프랑스 브랜드지만 독일에서 시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의외로 다른 시계 브랜드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밀리터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베렌로스는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렌로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1992년 친구인 브루노 벨라미크와 카를로스 로질로는 우연히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후 둘은 베렌로스를 창립하게 됩니다. 베렌로스라는 이름은 벨라미크의 벨과 로질로의 로스를 따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벨라미크는 시계의 디자인을 맡았고 로질로는 경영을 맡아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기능적이면서도 튼튼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둘은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립한 지 2년 만인 1994년 베렌로스는 첫 시계인 스페이스원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베렌로스의 첫 시계는 프랑스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어디에서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랑에나 글라슈테 오리지널, 노모스, 스토바 등 쟁쟁한 브랜드들이 포진하고 있을 만큼 독일 시계는 기술력과 마감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중 베렌로스의 시계를 생산했던 브랜드는 바로 진입니다. 그래서 베렌로스의 초창기 제품들을 보면 다이얼에 베렌로스 바이 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진은 2002년까지 베렌로스의 시계를 제작해왔으나 현재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30년도 안 된 브랜드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기본에 충실한 기능으로 베렌로스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능적이고 튼튼한 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에 따라 6회공 각각의 극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시계 제조 시에 각종 테스트를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6년 출시된 타입 드미니어라는 항자기성 시계가 있는데요. 이 시계의 이름을 그대로 풀어보면 폭탄 처리라는 뜻입니다. 이 시계는 폭탄 제거반을 위해 만들어진 시계라고 합니다. EOD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들기 위해 베렌로스는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시계를 설계해 세상에 내놓았죠. 이러한 테스트는 다이버 시계를 위해 바다에서도 진행되는데요. 1997년에는 마리아나 해구 수심 11,000m에서의 수중시험 성공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1998년 샤넬이 베렌로스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인수했고 이후 2000년에는 지분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정확히는 1993년 샤넬이 인수한 스위스의 시계회사를 통해 지분을 인수한 건데요. 하지만 샤넬이 완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베렌로스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보다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베렌로스는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렌로스는 파일럿워치로도 명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2005년 출시된 BR 시리즈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시계는 사각형의 케이스입니다. 물론 다른 모델 중엔 일반적인 시계처럼 둥그런 모델도 있지만 베렌로스 하면 떠오르는 시계는 바로 사각형 시계죠. 한눈에 봐도 베렌로스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첫 모델 BR01이 출시되면서 베렌로스의 인지도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처음 출시되었던 BR01 모델은 케이스가 45mm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각형의 케이스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BR 시리즈 그리고 베렌로스 시계의 근원적 뿌리는 바로 밀리터리입니다. 모든 디테일에는 각각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베렌로스는 주장하는데 이 사각형의 시계 케이스도 밀리터리 제품들의 기능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할 수 있겠죠. 베렌로스의 시계는 비행기의 콕핏 계기판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 콕핏은 빛반사를 막기 위해 검은색으로 칠해지며 각각의 코너에 콕핏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이 있죠. 이런 기능적인 특징들이 계기판이 디자인되는 데 영향을 미쳤고 BR 시리즈는 이 조종 계기판의 기능과 디자인을 손목에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베렌로스 시계는 방수성과 정확성, 가시성, 기능성 등의 4가지 특징을 추구하는데 이 중 정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작전이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군사작전에 있어서 시계의 정확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초단위의 기록에 따라 성공의 유무가 달려있는 작전의 경우 시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군용시계가 정확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다양한 시계 제조사들이 군용시계로 납품했던 역사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베렌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테스트를 통해 항상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용시계로 납품되면서 그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특수부대인 GIGN과 프랑스 공군도 베렌로스의 시계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 BR 모델들을 보면 다이얼 부분, 케이스 부분과 숫자의 바 부분의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색 대비를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더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또한 라듐과 트리튬을 발라 야간의 가독성, 시인성을 높였죠.
여전히 베넬로스 시계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인 뚜르비옹과 한정판 제품들을 제작해오면서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BR 시리즈로 대표되는 항공시계 회사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레이싱이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스폰서십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베넬로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